안녕하세요, 드레인입니다. 그간 많은 트리거를 써오면서 좋은 트리거도 많았지만 약간씩은 불편한 점이 다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와본 트리거는 제 손에 딱 맞는 트리거예요. 뭐 사적을 좀 붙이자면 최애 트리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더블 트리거 C15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 트리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트리거는 더블 트리거 C15라고 해요. 가격은 대략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패키지 모양에 담겨서 오게 돼요. 딱 봐도 배그죠. 자, 일단 놓고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좌우 쌍이 있어요. 총 4개의 버튼을 쓸 수 있는 거죠, 트리거로. 이쪽은 이렇게 잡고, 이쪽은 이렇게 잡고, 그래서 총 4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쪽 버튼은 안 쓸 거예요. 왼쪽 버튼만으로도 충분히 사격과 조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왼쪽 트리거만 저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세팅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UI 세팅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요. 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일단 버튼은 여기도 누를 수 있고 여기저기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는 이 정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휴대폰에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죠. 한 손에서 두 가지의 버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해요. 자,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아볼까요? 이야, 씨. 괜찮은데? 좋다, 이거. 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 트리거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달리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방향키를 조금 내려야 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캐릭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한 손에서 에이금과 사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정전기식이 아니에요. 그죠? 지렛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트리거죠. 그래서 꾹 눌러주면 절대 터치가 씹힐 일이 없어요. 야, 이거 좋다, 이거. 야, 이거 9,000원 넘는 값어치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야,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 트리거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약간은 적응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데? 자, 어떠셨나요? 저도 상당히 많은 트리거를 썼다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신데요. 이게 가장 좋은 트리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가장 맞는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트리거라는 게 자기의 손에 맞아야지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모두 아시죠?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